7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의 행정력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전면 봉쇄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무증상, 경증자가 치료 대상은 만 50세 이하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우주산업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산업계 등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우주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제력의 비례에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도 시행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7번째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부천시 상동역 인근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조례는 도지사가 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